경기도교육청이 7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1,514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결원 보충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실시됐으며 승진 356명을 포함해 3급부터 6급 이하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적극성과 인성, 역량을 고려해 주요 보직을 배치했으며 학교와 기관의 안정성 강화, 3급지 경력자 배치, 남북부 청사 간 균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 내 과학고가 최소 5곳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 구체적인 공모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 북부에만 있는 과학고를 서부, 남부, 동부, 중앙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임 교육감은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 협력 돌봄을 확대해 학교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과열을 우려하며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과 행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로는 교권보호대책 공유학교,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인성교육 강화를 꼽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북부청사에서 6월 교육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 특색 사업이 공유됐습니다. 지역과 함께 꼽히는 경기교육을 주제로 학력 향상, 인성 함양, 학교자 윤력량 제고, 지역교육협력 강화 분야의 우수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에듀벨트 구축을, 양평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두물 화해중재단을, 광명교육지원청은 학교 업무 효율화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